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심산 유곡 신선들이 살던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인데요. 기암 절벽을 휘감아도는 천하절경 강변 풍광과 감입 공유로 형성된 람사르 습지를 둘러보고 와글와글 신선놀이 체험을 하는 진기한 뗏목놀이와 함께 화장실, 주차장 등 차박여행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더듬더듬 행복했던 추억을 찾아가는데 왕왕왕 바이크 형님들이 추월하자 남편이 저를 바라봅니다. 뭐 어쩌라고요? 제가 죽기 살기로 반대해서 지금은 나이가 들어 포기했지만 저를 뒤에 매달고 달리는 게 소원이라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고 한때 죽기 살기로 저를 졸랐답니다. 그 시절이 아련합니다. 뚱땡이가 행복한 차박여행 추억을 안겨준 천하절경 강변마을을 찾아 심산유곡을 굽이치며 달려갑니다. 한 바퀴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그때 신선마을에 들어섰어요. 영월 서남마을 한반도 뗏목 체험마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서남길 66-9. 오잉? 뭐지? 2년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들과 막 조경을 마무리한 듯 썰렁한 마을 모습이 당황스러워요. 화장실은 그대로인데 커다란 주차장이 사라지고 강변 선착장 쪽 도로변에 파쇄석이 깔리고 주차 공간이 되었어요. 주차하고 주변을 둘러보러 갑니다.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아직 뗏목이 선착장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수고해 주실 모델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요. 부부는 그때 강변 산책길을 떠올리며 전망대 쪽으로 산책을 갑니다. 오잉? 강변은 그대로인데 에구에구 탐방로가 아직 공사 중이어서 더 이상은 도보 산책이 힘들어요. 아, 여기까지만 가려는 거구나. 그렇지. 풀 깎았는데 거기까지만 가려는 거야. 여기 그때 2년 전 밭이 없어지고 전부 꽃밭으로 바뀌고 화장실 앞 주차장도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대형 주차장이 없으면 버스는 어디에 주차를 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바뀐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예! 뗏목 한 척이 선착장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그림 보려고 왔거든요. 이제야 생동감 넘치는 신선마을 모습이 느껴집니다. 촬영 모드로 돌입한 촬영 감독이 얼른 날라리를 보냅니다. 한반도 뗏목 마을은 서남 마을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삼면을 둘러싸고 마을 앞을 휘감아 흐르는 평창강 건너편 병풍처럼 둘러있는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신선마을이 서남 마을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현재 이곳 한반도 뗏목 마을에는 50여 가구 13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마을 앞 오간지 전망대에서 남산제 방향을 내려다보면 한반도를 빼닮은 특이한 지형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하면서 2008년 서남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받게 되었고 2009년 한반도 지형이 속하여 있던 서면이 한반도면으로 변경되었답니다. 그 후 영월 한반도 지형은
2011년 6월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5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전국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얻게 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이곳 한반도 뗏목 마을은 평창강 뗏목 체험장이 인기인데요. 마을 앞 강변 선착장에서 평창강 물줄기가 만들어 놓은 한반도 지형의 동해안을 출발해서 서해안까지 약 1km 구간을 왕복하는 한반도 체험 뗏목을 타면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연상시키는 산맥이 길게 이어진 동해안과 서쪽의 서해처럼 넓은 모래사장을 둘러볼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를 닮은 듯한 작은 바위까지 한반도를 빼닮은 경이로운 지형이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답니다. 갑자기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이토록 아름다운 한반도 모양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태초에 지반이 융기되면서 평창강과 서강의 하천이 구불구불 계속 강바닥을 깊이 파면서 흐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입공류 하천으로 하천 바깥쪽이 빠르게 흘러 암석을 깎아 절벽이 생겨나고 하천 안쪽에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모래가 쌓여 한반도의 모양이 생겨났는데요. 앞으로 먼 미래에 한반도 지형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을 하면서 탐방을 하는 재미가 더 크답니다. 한반도 지형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마을 앞 오간재 전망대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서남마을에서 강변 산책로를 따라가다가 지금 공사 중인 탐방로를 따라서 약 30여분 산길을 오르거나 자동차로 영월 한반도 지형 전망대 주차장에 올라가 2,000원 주차비를 지불하고 전망대로 이동을 해야 한답니다. 한반도 뗏목마을에서 서남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선착장 전통 뗏목체험은 배유에서 진행되는 구수한 해설과 시원한 발담극이 이벤트가 인기라는데요. 체험 시간은 봄, 가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체험 비용은 마감 30분 전까지 서강변 뗏목 체험장에 도착해서 초등학생 이하 6,000원, 중학생 이상 8,000원, 20인 이상 단체 7,000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한답니다. 옛날처럼 이 신선마을에 편안히 차박여행을 와서 뗏목도 타고 전망대까지 산책도 다녀올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아직은 관광버스들도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듯하고 바뀐 시설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영월 한반도 체험 서남마을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